컴포지션 2015을 개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종성입니다. 이 자리에는 오늘 전시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전 초대 작가시면서 이 우리 액자를 제작해주신 비비드로의 한환희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국제 포토 페스티벌 총 감독이시고 하얀 나무 대표인 원춘호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으로는 한국 사진 방송 김다중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단사연 회장인 정현량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마음 부분에 오늘 참여하신 작가님, 그 외에 소개는 안 했지만 우리 회원이면서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신 그분들에게도 다 같이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쳐. 속에 우리의 의욕과 느낌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고민하며 사는 사진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직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두는 양 교수님의 제자로서 학교를 수료한 후에 더욱 사진을 연구하고 즐기기 위해 구성한 오비 모임입니다. 출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었고 매년 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전시회를 함으로해서 동기부여를 갖고자 이런 전시회를 갖기로 한 첫돌맞이 전시회입니다. 작품 활동의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징검다리 하나를 우리는 놓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만물을 사랑하고 즐기는 한편 연구활동을 통해 사진예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사랑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남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신 양양금 지도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 나는 뭐 아마추어로 나이 먹어갖고 카메라 하나 들고 여행 다닐 때 그냥 사진 찍고 옆에 사람들 필요할 때 사진 한 번씩 꼭 찍어주고 또 이런 거 살고 싶어서 왔는데 우리 교수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하는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때로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취미생활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최고 연세 드신 분이 지금 못 나오셨지만 이태철 작가님이 84인가요? 그렇게 되셨어요. 아직도 100세 되려면 16년 있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미대잖아요. 앞으로 20년일지 30년일지 모를 사진생활 하실 분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아마추어라고 노래 부르면서 아마추어라고 얘기하면서 적당히 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이해 안 갑니다. 앞으로 남은 20, 30년 적어도 그 시간 동안 살아야 된다면 사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면 당당하게 좋은 작품 만들고 작가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어이 아마추어라는 말이 좋으시다면 아마추어 작가라도 좋은 작품 만들고 보여주며 또한 여러분을 행복해하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작가 소리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활동 열심히 연구하면서 자신이 자신감 있게끔 내볼 수 있는 작품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거는 남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당당한 좋은 작품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남한테 평가받고 그런 쪽에 의식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사진 작업을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작품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42분의 작가님 그리고 이번에 사정이 있으셔서 작품을 출품을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단사의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수련을 안 했지만 디지털 1, 2반 여의고 1, 2반에서 공부하시는 지금 학생 여러분들 모두요 이런 생각 갖고 작품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사진계에서 정말 좋은 작품 이렇게 해놓고 당당하게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 다른 쪽에 눈 이상한 쪽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로지 사진만 좋아서 하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나는 당당한 그래서 나는 행복한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죠. 어쨌든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더 좋은 작품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행복한 작품 만드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촛불 끄고 촛불 끄겠습니다. 촛불 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네. 장대희 창호입니다. 우리 저 반섭의 리포트는 전부 다 안 가져갔으니까 부엌만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신경을 지금 할 테니까.